많은 시민들이 가족과 휴식을 취하는 강북구 북서울숲입니다. 반려동물과 산책을 나온 사람들도 자주 눈에 띄는데요. 이곳에 있는 꿈의 숲 아트센터에 반려동물을 주제로 한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일반 전시회와는 달리 동물과 함께 입장이 가능하고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체험장도 마련됐습니다. 소녀의 마음을 온통 차지한 듯 반려견이 크게 그려진 그림. 꽃밭에서 활짝 웃고 있는 강아지. 빈센트 반 고흐의 자화상을 패러디한 재미있는 작품이 눈에 띕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 함께 작품을 감상하고 어울려 놀 수 있는 전시회는 특별한 기쁨을 선사합니다. 그 강아지랑 같이 할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어요. 평소에 뭔 맨날 목줄을 했고 목줄을 안 하고 저기 혼자서 마음대로 놀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전시장 한켠에선 반려동물의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맞은편엔 안락사를 기다리는 유기견들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장호성 작가의 작품으로 반려동물과 생명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공간입니다. 애완동물이 아니고 이제는 반려동물로서 이제 우리 가족으로서 그런 무거운 마음을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유기견에 대해서 사실 알고 있으면서도 지나치기가 쉽잖아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사진을 통해서 유기견에 대한 것을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되게 좋았어요. 국내 현대미술 작가 10여 명의 반려동물 관련 작품들을 만나고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반려동물과 함께 보는 미술 이야기 반짝은 꿈의 숲 아트센터에서 오는 12월 3일까지 이어집니다. TBS 시민 리포터 김희진입니다.